자, 65번. 방송 설비 전원 회로의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450에 750볼트 비닐 절연 전선.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IV 선인데, 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여기 뭐가 붙어야 돼요? 저독성. 여기에 더 붙어야지.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 올레핀. 좀 길죠? 절연 전선. 자, 요걸 써야 되겠죠? 450, 750볼트,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에서. 자, 요걸 갖다가 HFI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이 가능한, 자, 그런 놈들이 되겠다. 여기 나오죠? 이게 나오는데 괜히 썼네요.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66번.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000을 초과한다. 자, 이게 3,000 초과한다 하세요. 자, 이러면은 경보 방식이 뭐예요? 우선 경보 방식이지. 우선 경보 방식. 그 다음에 일제 경보 방식.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경보 방식은. 자, 근데 5층 이상의 연면적 3,000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인원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피난의 우선권을 이제 부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선 경보 방식일 때,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여기가 지하 1, 지하 2, 지하 3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는 이제 지상층이라고 합시다. 지상층.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잡아놨을 때, 아, 5층이니까 5층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5층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층에서 불이 났단 말이지. 여기서 발화가 됐다. 발화. 그러면 2층에 불나면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이니까, 자, 2, 3층에 경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발화층하고 그 직상층에만 경보한다. 자, 따라 답은 이제 몇 번이에요? 자, 2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층에서 발화가 됐다. 1층 발화. 1층 발화. 그러면 발화층하고 직상층하고 지하층 다 경보가 나가는 거죠. 다 경보 나가는 거, 이렇게. 그렇죠? 요 부분에 경보가 다 나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이 나가는 거죠.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자,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발화가 됐다. 자, 발화가 되면 요 직상층에 경보 나가고요. 자, 지하층 경보 다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는 뭐야? 자, 발화층, 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예, 볼수 있고. 지하 2층에서 발화가 됐다. 지하 2층 발화가 됐다. 그러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층에서 발화가 됐다. 지하 3층에 발화가 됐다. 그러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이렇게 경보가 자, 나가겠네요. 아셨죠? 예,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지하 2층, 그죠? 그러니까 뭐 지하 3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발화층 그 직상층 지하층, 자, 발화층 그 직상 지하층이니까 이건 뭐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그렇죠? 1층에서 불이 났을 때볼수 있겠네. 그다음에 이거는 지하 1층, 그죠? 자, 지하 1층 뭐가 발화층, 직상층, 그다음에 기타 지하층. 그렇죠? 지하층, 지하층. 지하층 하나 잡읍시다, 지하층. 넣었을 때. 자, 발화층. 그렇죠? 직상층. 그 다음에 기타 지하층.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상층에서 불이 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요거는 지하층에서 불이 났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거는 2층 이상의 층이다. 2층 이상의 층에서. 자, 불이 났을 때. 그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67번.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장 설치 기준을 갖다 물어봤어요. 종단장 설치 기준을 물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수증기에서의 도통시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이제 바로 종단장이죠. 종단장. 그러면 감지기별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맞죠? 자, 끝에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자, 발신기가 있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네 개만 잡고 놓으면 자, 여기다 이제 종단을 갖다 이렇게 걸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감지기 라인 쪽에 이렇게 자 가서 돌아서 오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자 감지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라인 자체가 이렇게 돌아서 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로 가요? 수신기로 가겠죠? 수신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자 회로하고 여기 이제 회로 공통이 이렇게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자 종단 저항이다. 이게 종단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전용함 설치할 때는 이제 설치 높이가 달랐죠? 틀렸죠? 1.5m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종단 감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종단 저항이 보통 발신기 세트에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지기 자체 기판 쪽으로 연결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감지기 쪽에 자 감지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있고요. 자 베이스가 이렇게 그렇죠? 베이스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베이스고 전선 연결되고 그다음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 감지기 회로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 기판이 있거든. 기판이 있는 부분. 그러면 종단장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있고 얘는 이제 평상시에는 요거는 떨어져 있고 얘는 연결이 된 거죠. 저항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통 테스트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감지기가 작동이 되면 요 기판이 딱 달라붙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0인 상태, 요거는 저항이 있는 상태. 그래서 저항이 요게 10kg짜리도 있고 20kg짜리 있어요. 저항이 일단 크단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큰 쪽보다는 뭐야 작은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걸 갖다가 감지기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뭐래 종단 감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